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이 시대의 변화의 본질은요, 실제로는 문명의 교체에 가깝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기 제가 이미지로 청동검과 철검을 같이 두었습니다. 청동기 철기 문명이 바뀔 때 우리는 연대표만 그저 외울 뿐인데요, 실제 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신문명이 구문명을 싹쓸이했던 거죠. 우리는 불과 100년 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국가를 잃어버리고 어려운 일을 겪었던 것도 바로 다 문명의 교체기에 일어났던 일이죠. 만약 이게 이 디지털 문명, 호모사피엔스의 신문명이 지금 기존의 문명을 쓸어버리고 있다면요, 4차 산업혁명을 이런 시각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정말 인류가 바뀌었을까? 저는 통신산업의 변화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았습니다. 2008년까지 휴대폰 세계시장 40%를 점유하며 1위였던 회사가 노키아입니다. 모토롤라가 3위, 대한민국 삼성전자가 2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기업들 중 노키아, 모토롤라가 급격하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많은 분들이 우리 전통적 사고대로 기술의 혁신에 실패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찾은 결과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 인류의 급격한 변화가 이들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구글 트렌즈라는 사이트에 가면 구글을 통해서 각 기업들 이름을 검색하면, 이름을 몇 번씩 검색했는지 그 통계 데이터를 비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의 인기도, 그 당시의 브랜드 파워를 볼 수 있는 자료죠. 2004년도 맨 왼쪽 축의 데이터를 보시면요, 그 당시 소니의 검색 빈도가 무려 삼성의 3배, 노키아보다도 높았습니다. 저게 그 당시 소니의 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IT 제품 사이즈 그러면 넘버원 브랜드인 소니를 늘 검색했고요. 그건 이미 1980년대 워크맨이 나온 이후부터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30년 이상을 전 세계 소비자는 와, 세계 최고의 IT 제품 소니야, 그럼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사회의 정보 전달 체계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70%의 생각을 유사한 생각을 복제하는 사람들은요, 그 유사 대중 심리로부터 벗어나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 그래도 그게 훨씬 좋다고 해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은 그런 세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08년까지요, 각 브랜드 파워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대중매체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인데요, 매년 피크가 같이 올라갑니다. 왜 모든 기업들이 1년에 한 번씩 피크가 같이 올라갈까? 왜 검색 빈도가 높아질까를 봤습니다. 저게 신제품 발표회인 CEO더라고요. 이때 대중매체 광고를 엄청나게 퍼붓습니다. 우리 소비자는 대중매체에 의해서 생각을 지배받고 있었다.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사회 구성 시스템에 엄청난 영향력이었다는 겁니다. 이 변할 것 같지 않던 트렌드는요, 2007년 아이폰이 탄생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2008년, 2009년 아이폰이 대규모 히트를 기록하자 세계 3대 휴대폰 업체인 노키아, 삼성, 모토롤라는 긴급회의에 들어가고요. 노키아하고 모토롤라는 알려진 대로 맥켄지의 컨설팅 결과를 받아봅니다. 여러분, 맥켄지가 40년의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아주 냉정하고 굉장히 분석적인 보고를 한 겁니다. 잘못한 게 아니죠. 그래서 노키아, 모토롤라는 그냥 갑니다. 삼성전자만 우린 너무 무서워, 그래서 아이폰과 유사한 생태계를 만들자, 구글한테 이제 앱스토어 같은 걸 만들라고 하고요, 자기는 제품으로 들어가죠. 그 우연한 선택이요, 운명을 가르게 됩니다. 2010년 드디어 유사한 안드로이드폰 갤럭시 S가 삼성에서 출시되고요, 그들도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나죠. 무려 40년 동안 꿈꿔왔던 일,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소비자로부터 소니를 이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검색 빈도수가 사상 처음으로 소니를 넘어서더니 불과 2년 만에 소니의 두 배가 됩니다. 저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10억 IT 소비자가요, 무의식 중에 소니를 찾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삼성을 찾게 된 거죠. 집단적인 심리 변화가 10억 명한테 한꺼번에 일어난 겁니다. 마케팅의 파워도 기술의 파워도 아니고요. 저걸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혼을 든 인류가 변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2011년 모토로라 멸망, 2013년 노키아 멸망, 2016년 샤프 멸망, 도시바 멸망, JVC 멸망, 사니어 멸망, 싹쓸이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 혁명을 일으킨 장본인 애플은 2013년에 세계 1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등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4년이 지나고 시장은 정말 문명교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17년 7월 달에 난 기사가 바로 왼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2011년과 2017년에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대 기업을 비교한 건데요. 2017년 세계 1, 2, 3, 4, 5위 기업이 전부 IT 기업으로 교체됩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엄청나게 IT 기업들이 성장한 것 같아도요. 세계의 시장의 지배력은 항상 에너지 기업, 금융기업 이런 기업들이 큰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2011년 비교하기 위해서 거기 제시된 세계 10대 기업을 한번 보십시오. 10개 중에 6개 기업이 에너지 기업. 그 중에 2개는 금융기업입니다. 사회의 필수 요소라고 알려진 것들이죠. 이유는 명백합니다. 인류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인류는 석유, 에너지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6개 기업이 에너지였고요. 저기 1위에 랭크되어 있는 엑손모빌은 지난 30년간 세계 5위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지금도 석유 매장량 300조 이상을 갖고 있는 그런 거대 에너지 기업입니다. 2017년 그 기업이요, 10위까지 내려왔고요. 여기 2018년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10위 바깥으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문명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이 세계 1, 2, 3, 4, 5, 6, 7위, 8위까지를 차지합니다. 세계 1위는 애플, 2위는 구글, 3위 아마존, 4위 마이크로소프트, 5위 텐센트, 6위 페이스북, 7위는 그나마 오래된 워렌 버핏의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저기 있고요. 다시 8위는 알리바바입니다. 7위를 제외하고 소비자와 관련된 기업으로 보자면 1, 2, 3, 4, 5, 6, 7위가 전부 다 스마트폰을 들고 새로운 포노사피엔스의 생태계 진입에 따라 그들의 성장에 따라 급격하게 성장한 IT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은요, 기존 인류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 잉여입니다. 생존에 아무 필요가 없죠. 여러분, 스마트폰 필요한가요? 제가 이제 좀 더 오래된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가요? 우린 그거 없이도 살아봤고요. 오히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저것 때문에 애들 다 버렸다고요. 밥상머리 앞에 앉아서 사람하고 얘기할 생각은 안 하고 전부 그것만 본다고. 이런 시각을 고정하고 있는데 그거 만든 기업이 세계 1위랍니다. 2위 구글, 검색 못하면 죽나요? 유튜브 안 보면 죽나요? 유튜브 때문에 오히려 방송 산업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계 2위랍니다. 아마존, 기존 유통의 관점에서 보자면 악의 축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유통을 정교하게 법으로 잘 정해놨습니까? 서로 상생하라고 골목상권, 전통시장, 대형마트 이게 다 맞춰 세팅을 하는데 영역도 경계도 없이 파괴한 게 아마존입니다. 그게 자본은 이제 세계 3위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나마 필수제라고 인정할 만한데요. 5위 텐센트는 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매출의 50%를 게임에 의존하는 게임 기업, 중국 기업입니다. 그게 세계 5위래요. 페이스북, SNS의 대표죠. 여러분, SNS는 인생의 낭비. 우리가 젊은 친구들 보면 넌 쓸데없이 돈도 안 되는데 이걸 왜 하고 있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세계 6위 기업이랍니다. 8위는 알리바바, 다시 또 온라인 유통의 대표 기업입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저희 관점에서 보면 이 스마트폰이 등장해서 새로 성장한 기업. 그래서 전혀 현대인한테 생존에 절대 불필요한 그런 잉여 산업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몰린 자본이요, 이미 5천조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작년 10월 달에 제가 강의를 할 때 무려 4,500조가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6개월도 안 돼서 500조가 더 들어갔습니다.
얼만큼의 돈이냐?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의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하면요, 2000조가 채 안 됩니다. 우리가 미래 산업을 육성하려면 해외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되고 공장을 지어야 되고 맨날 얘기하면서 해외 투자 열심히 하는데요. 지금 신투자는요, 자본은요, 오로지 신문명에만 관심 있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